tried to get the train. Potsdamer Platz. You never knew that, that I could do that. Just walking the day. Sitting in the jungle. Man lost in time near Cardiff, just walking the dead.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요 몇 년간 겪은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다 낭만적인 밤이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음악 되게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Okay. I love you. 간단한 말을 너무 몰래 하루를 가득 채우.
살이 원래 좀 있지 않았어 예전에? 네,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어, 근데 이런 예능은 많이 안 해보셨죠? 전 아예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네. 되게 뻘쭘하시겠다. 네. 저랑 이제 아는 거니까 네네. 편하게 지내요. 네. 누구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가 500불만 형만 기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친한 동생이에요. 아 진짜? 네, 카더 가든이랑. 그래 그래. 아 저 6ix9ine 되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6ix9ine.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9살입니다. 90년생. 아 그렇구나. 예성이는 84죠. 너 84야? 와. 제가 형이랑 맨 처음 예능할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와 84야. 카더가든 저기가 혁이가 이름 자 만들었다 그랬던 거 같은데. 예. 그치? 맞아. 장혁이 형이요? 오혁. 아. 어 준호 형이. 예.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형.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 형, 죄송합니다. 너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아유. 빨리 앉아. 안녕하세요. 예, 동훈이 더 잘생겨졌네. 야. 언제까지 잘생겨질 거야? 아, 저 앞으로 더 잘생겨져야죠. 정원이. 카더가든. 아. 아. 동훈아, 너가 몇 살이야? 제가 91년생이요. 어, 그럼 너가 아, 동생이다, 네가. 네, 90년생. 아, 예. 살아갈지 몰라.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당신을 본 순간 그날 바로 알아버렸죠. 형님은 제가 이름은 아는데 아, 얼굴을 형. 제가 아 그러니까 그 잘 이제 활동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많이 네네 거의 안 해봤어요. 카더가든 음악이나 들어볼까? 기가 막히죠. 카더가든 노래도 직접 네네 네. 노래도 다 직접 목소리가 섹시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윤석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주 보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멜로라고 부를까요? 로망스라고? 네, 뭐 민석이라고. 민석이. 네네. 로망스라고 부르자. 로망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28이요. 어, 91년생이요? 예예. 아, 저 91년생. 아, 어, 친구구나. 친구 동갑. 아, 근데 우리 다 여기 그 우리 가든이는 그. 90년생이니까 네네. 어, 말 동생들한테 이제 뭐 천천히 편히 하게 되겠지만 아 오늘 처음 날부터 너무 술 들어가면 편히 할 수 있겠지. 아 그러네. 어. 또 형이네. 메이슨 더 소울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학교는 다르지? 출신은? 저요? 어. 고졸입니다. 아 그래? 어. 오케이 이거 체크해놓을게.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다 온 거 아이가? 한 명이 더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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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제
독감 걸려서 저 옆에 앉으면 안 될 텐데. 아, 네. 독감. 자, 나 어렸을게. 어떡하냐, 독감. 아니, 이게, 네, 빨리 이제 금방 나을걸요? 낫겠죠? 네. 독감 끝물라던데. 예. 근데 지금 형 무슨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어색함 가지고 예. 장난치고 있었어. 아, 어색함.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출연자분들이 찍으신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다음번에 진짜 갈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가이드 같은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저희 전문가 두 분 모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편하게 얘기 나누실 거고요. 자, 그럼 일단 민석 씨부터 올까요? 네. 아니, 네. 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결보로 여러분들 함께 떠나보실까요?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죠? 엄청 친한 친구. 네. 민석 씨 약간 지금 뷰가 나는 자연인이다 뷰예요. 위에 빨간색 물감 바른 거 아니죠? 진짜 추웠어요 저는. 아. 민석 씨 고대하던 망원지구에 도착하였는데 와 별이 진짜 꽤 많이 보여요. 한번 하늘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거기 담겨요 카메라에? 20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찍어. 진짜 못 찍어. 비록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이 지금 아닌가요? 지금 일단 시작 단계인데 약간 인간극장 느낌으로 지금은 1단계, 가장 약한 단계의 별을 보신 거예요. 노래할 때 목소리랑 똑같다? 그래 톤이 이것은 바로 한강이에요. 한번 찍어주시죠. 달이 너무 환하게 뜨거나 미세먼지와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별 구경에 실패할 수도 있다. 달 어딨어? 달 없는데?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문제야. 맞아. 아쉽네요. 고백하는. 별을 보려면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고백. 여기 저희 동네에 와우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좀 약간 높이 올라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별을 맞이했을 때 근데 그럴 때는 바람 쐬러 오신. 그럴 때 여길 왜 와? 안 보이는데요? 저런 거 이런 거 있네. 하면서 좀 별을. 야 가득가득 처음인데 잘한다 야. 굉장히 근육 운동이에요. 아니 다 같이 보는지 모르고. 아 민망해지겠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좋아 좋아. 와 좋아. 와 좋아. 와 연기도 잘해. 네. 아 좋아. 야 야. 좀 슛을 이렇게. 안 보여요 별이. 죄송합니다. 제가 별을 보려고 노력했으나 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고생했어. 여기는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이고요. 홍콩에서 보는 별은 어떨지. 한번 보러 나왔는데 별이다! 별을 별 사람이 다 있네요. 별!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 스타예요. 제가 바로 스타. 네. 멍청이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어쨌든 별을 찾지 못했어요. 홍콩에서도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오! 보여. 오케이. 좋았어. 저거. 보이죠? 요거. 보인다. 하나. 저 별이야? 네. 난 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야, 독감 언제 걸린 거야? 저 때 독감 한창 이제 불. 민망해. 한번 가볼까요? 오늘 날씨가 맑던데? 근데 형은 꼭 셀프캠 찍을 때 톤이 딱 중학생 때부터 목소리 톤이 약간 저렇게 해야 돼. 너무 깜깜하네요. 우와! 별 많이 보여. 역시 오늘 별이 많이 보입니다. 저거
세계 일자로 된 거 그것도 보이고 하늘은 아예 안 찍힐 거 아니야? 찍혀? 엄청 많았어. 이게 지금 하늘인데? 와 진짜 안 찍히네. 어두웠는데 이거 찍히냐고요? 어? 100개 되겠는데? 와 50개? 100개? 어? 여기 북두칠성 여기 있고 선생님 근데 지금 여기 그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두 번째 동훈 씨인가요? 네 거의 볼 때마다 얼굴을 조명이 비추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도 조명 켜놨어. 예, 예, 바로 그 강한 조명이 영향을 주니까 희미한 별이 보일 수가 없죠. 주무실 때 처음에 불을 탁 껐을 때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 눈 뜨면 뭔가 보이지 않던가요? 그게 암적응이에요. 그런 암적응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서울 안에서도 맑은 날에는 유세훈 씨 보신 대로 50개나 100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났던 별이 하나밖에 안 보였죠. 예. 시리우스 별이에요. 시리우스? 네. 시리우스 중국성이에요? 아니죠. 그냥 1등성 큰 게 자리에 밝은 별. 별에도 등수가 있구나. 퍼스트성. 퍼스트 클래스. 웬만한 1등성보다 시리우스가 10배 밝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하늘을 보고 밝은 별을 찾았다면 거의 시리우스인 거죠. 아~ 좋은 지식.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은하수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한 3월 중순부터면 동트기 직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영상 보여드릴게요. 가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 우와, 우와 대박이다. 너무 예뻐. 저거 은하수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게 은하수죠. 아 대박이다. 이게 우리나라라고? 우와 우와 대박이다. That gravity pulls on you and me. And then I looked up at the sky and saw the sun. And the way that gravity pushes on everyone. On everyone. 가사 같은 거 엄청 쓰고 싶은 욕심 엄청 많던다. 찍었다고?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 프로그램 할 만 나겠는데? 가이드북 보시고 저 이제 다음 19, 20일 날 첫 번째 여행지로 어딜 가면 좋을지 조금 좀 덜 추운 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좀 날씨가 완전 안 풀려서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강원도는 춥죠. 저수지 어때요? 강동호 저수지. 경북은 좀 괜찮지. 좋아요. 저는 아까 실제로 보기 좋은 곳도 경상도를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안동. 일단 저도 안동 쪽이 좋아. 별 보면서 찜닭이랑 안동 소주랑 써도 갑시다. 가자. 안동 가자.
장면 좋은데? 어휴, 카페도 좋네. 안녕하세요. 1등인가? 1등이구나. 어휴, 카페가 무지 좋다. 형, 안녕하세요. 형, 왜 그러고 계셨어요? 어? 뭘 이렇게 갑자기 뿌리세요? 형, 제가... 야, 너는 되게 멋있게 하고 갔다. 야, 여기 막 해, 저기 빛이 비추니까 너 후광이 막 눈부시다, 너. 제가 좀 가릴까요? 괜찮겠어, 근데 너? 불편하지 않겠냐? 아, 옷 있어요, 형. 그래? 가서 좀 편한 복장. 나 어디 앉아? 그래, 효성이 따뜻하게 입고 왔네. 예? 따뜻하게 입고 왔네. 예. 이게 왕자님이야. 감기라서, 예? 왕자님. 아니, 그러니까. 오늘 좀 차려입었어요. 아이씨. 너 이렇게 입어야지. 아, 얼마 줄까? 나 지금 너무 걱정돼, 지금. 너 메이크업이지, 형? 어. 역시. 아, 내가 메이크업 잘 안 봐, 너. 고민했는데. 어? 고민했는데. 메이크업 할까 말까. 다음부터 하지 말아주라. 어? 알았어. 한 명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카드가드는 믿는다. 카드가드는 하고 오면 실망이야. 난 하고 올 것 같은데 왠지. 머리 엄청 뭐지? 올리시고. 아, 카드가드는 하고 오면 완전 연예인병이야. 아, 멋있어. 예. 카드가드는. 네. 메이크업 해서 안 했어? 예. 비비크림 발랐는데요. 아, 실망이야. 에이, 나 안 발랐는데. 전 지우고 빨리. 아니, 카드가드 본명 생각이 안 난다. 정원. 차정원. 아, 정원이 정원이. 그냥 카드라고 부를까? 가든, 가든이라고 부르세요. 아, 맞아요. 어, 카페 너무 예쁘다. 그치? 네. 야, 예성이도 춥게 입고 왔다. 아, 전 패딩을 또 따로 싸갖고 왔어요. 야, 니네 이렇게 아이돌 티 낼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간 느낌이 안 드는 우리네. 아, 이럴 거면 나 다음에 수트 입고 올게. 진짜 입고 오세요. 좀 날씨 풀리면 수트 입고 별 봐도 멋있긴 하겠다. 다 같이. 어, 나 지금 그런 컨셉 한번 해볼게. 어, 또 나타났어, 또 나왔어. 내가 사실 정원 씨 일로 와요. 네. 어, 더 가더니 잘 들어오겠습니다. 아, 우리 원래 자리잖아. 어. 근데 보니까는 컨셉이 요 컨셉, 요 컨셉이네. 아, 얘네는 무슨 패딩이랑 코트네. 아, 얘 작전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 매니저 같고. 야, 오늘 우리 전기 자동차 타고 간대. 네. 그럼 우리 차를 두 개로 나눠서 가니까 중간에 어디서 만나야 될 휴게소나 뭐 이런 걸 정하고 한번 만날까요? 아니, 근데 사람부터 나눠야 돼. 사람부터? 아, 사람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 코트 팀. 네. 코트 패딩 하겠습니다. 코트 패딩. 이걸 왠지 얘네는 나눠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코트 시리즈를. 아니, 코트 보기 시리즈. 예뻐서 그래, 보기 예뻐서. 맞다, 그거 해야 돼. 스크립터. 아, 제가 할게요. 아, 그러겠네. 운전하는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가 운전해야 되니까. 우리 여섯 명이니까. 운전 다 되지 않아요? 저희 이종이에요, 저는. 이종인데 카니발, 나도 이종이야. 면허 없어요. 저도 면허가 없어요. 어? 어? 내 면허가 없어? 야, 너는 거의 뭐 베스트 되게... 드라이버일 줄 알았어, 나 지금. 너 지금 어? 운전하다 오는 거 카레이서인 줄 알았어. 컨버터블 타지 않아? 맞아, 그렇게 얼굴을 타고 컨버터블 탈 거야. 오토바이 타고 온 거 아니었어? 아, 면허를 잘 없어요, 그거. 아니, 니네가 그거 하면 되겠다, 스크립터. 어, 예, 네, 제가 스크립터 할게. 어, 다른 일, 잡일을 다 하겠습니다. 우주를 줄게 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었대. 실시간으로 뭐 사진도 올리고 라이브도 하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거 좋을 것 같아. 저희 그럼 만든 김에 뭐 단체 사진이나 한번 찍어가지고 이게, 그래. 공식 계정에. 하나 둘. Whatever I do and wherever.
안동 날씨는 어떻지? 날씨 좋아요 오늘. 그래? 됐어? 네. 한번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봤는데 안동 좋았어? 거의 살다 오신 아니 좋아요. 근데 별이 그렇게 완전 엄청 이쁘게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은 구름이 좀 꼈다고. 그래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춥고 안 춥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이 꼈는지 안 꼈는지. 근데 별이 아예 안 보이면 웃길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리얼타임으로 와... 찍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안녕 메라메라 카메라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다 간다. 저 운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가다가 바꾸자. 내비는? 내비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 어, 이렇게 진짜 가면 되는 건가? 어 이제 우리 가면 된다. 아 이거 되게 프리하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조합이 사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섯 명의 조합이. 저도 난 낯가리는 타입인데 다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민석이가 몇 살이라 그랬지? 제가 동갑이에요. 여덟. 둘 다 예, 여덟. 아 그래? 네. 우리 말 나야 되는데 그죠? 어 말 편하게 할까요? 할까요? 네네. 아니 아... 컨셉으로 그냥 끝날 때까지 말 놓지 말고. 아니 그럼 못 친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우성 형이랑 하면... 이정재 형이랑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도 서로 존댓말 쓰시는데 아 진짜요? 진짜요? 뭔가 말 놓는 게 편하시죠 근데 뭔가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아? 그 두 분이 그 아직까지도 네, 두 분은 제가 멋있어요. 제가 머팽이가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말 놓을까요? 네. 그래 친구끼리 하나 둘 셋 아 민성아 아 어색해 내가 더 어색한 거 알지? 아... 네 여러분 지금 구름이 살짝 꼈어요. 별 보러 가는데 구름이 살짝 꼈고요. 아, 날씨가 생각보다 흐린데? 그래 생각보다 흐리고 숲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 별 보러 가는 건데 숲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 이게 날짜를 잘못 잡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기도할까요? 노래 우리 한 구절씩 불러주자. 민성아 노래 불러 선물 불러줘.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조그만 모든 게 거저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오늘 꼭 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요? 나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도 별 케이스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형 그 별자를 바꿔오셨는데. 어, 봐봐. 와. 근데 이게 배려심 짜네. 지금 밖에 날씨가 뭔가 아, 나 왜 흐릿하게 느껴지지? 배는 안 고프세요? 좀 고프긴 조금 해요. 고픈데 좀 약간 조금만 더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반영역에서도 돼요. 케이스 돼요? 별자리. 네, 여기 돼요. 반영역에서. 저 앞에 있는 차 좀 딥할 것 같지 않아? 뭔가 갑자기 감수성 젖어서 음악 틀어놓고 맞아. 이 노래 어때? 근데 은근히 저쪽이 저 차가 좀 조용할 것 같기도 해요. 정원아. 네. 네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제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어. 바뀌는 거? 아, 이번 앨범에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자. 그냥 부를까요? 아, 그럼.
발걸음을 세며 미좁고 울먹인 경치. 뭐야? 방금 좋다 하자마자. 뭐야? 야, 씨, 뭐야? 빵꾸 났어? 뭐야? 어? 무반주. 아니, 뭐야? 어? 아, 이 노래 아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막은 부분 제일 아끼는 거잖아, 너가. 근데 그. 매력 있었어? 네가 원래 보컬이 약간 그런 보컬이라서. 아니, 하여튼 그런 보컬이라서.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해요? 그럼. 아, 그럼. 위축됐는데요? 아, 괜찮아. 딴 곡 왔다 가도 돼. 딴 곡으로 할게요, 그럼. 그래. 곡 설명 좀 해주고 해줘. 이거 두 번째로 아끼는 거지? 아, 두 번째로 아끼는 노래는 앨범의 2번 트랙인데요. 그저 그런 날이라는. 어제 밤에 이제 헤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제에 비해서는 그저 그런 날이 돼버렸다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밤 작은 공간 너와 내가 몇 번이나 웃었던지 우습게도 하루 사이 난 아주 작아졌지. 이런 노래입니다. 좀 더 가죠. 네? 너무 좋은데? 좀만 더. 왜 벌써 끝났어? 후렴까지 가야지. 1절을 불러줘야지. 이맘때쯤을 리던 전화기는 조용히 또 너와 나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지. 그 밤과 아침 사이 너와 나 사이 숨겨질 틈도 없이 시간은 흩어지고 난 커튼을 치지. 이 밤 수줍은 웃음으로 온기를 전하던 너는 거울이었나. 서로 미워하던 마지막 순간도. 끝입니다. 너무 좋다. 진짜 나 오른쪽 귀 지금 무지 호강했어 방금. 아, 나 근데 뒤통수 지금 장난 아니야. 후크너구나. 와, 내 온몸에 귀만 남고 지금. 와, 귀만 딱 남겨져 있는 느낌 있잖아. 나 지금 등 벗고 있지. 다 녹았지 않았냐? 정원아. 네. You know I'm no good 좀 불러주라. You know I'm no good 불러드래. You know I'm no good. 이 노래 알지? 들어보면 알 것 같아. Meet you downstairs in the bar and arm. Your low-lip sleeve in your skirt t-shirt. You say, why did you do with him today? And sniff me out like I was Tanqueray. Cause you're my fella, top fella, my guy. Hand me your Stella and fly. By the time I'm out the door, you cheer me down like Roger Moore. I cheated myself, ba-ba-da-bop. Like I knew I would, ba-ba-da-bop. I told you I was trouble, you know that I'm no good. 외국 살다 왔어? 아니. 인천이요. 발음이 이렇게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런가? 이렇게 해외가? 나 그렇게 하면 목 바로 말라붙은데. 안 되나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집행유예야. 장난 아니네. 사랑은 집행유예야. 울지마 바보야. 휴게소? 넵. 예, 알겠습니다. 형, 나 약간 좀 지금 되게 엄청 힐링되고 있어, 진짜. 나 어저께 하루 종일 한 발짝도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왜? 계속 있었고. 근데 나 이런 날이 너무 많았어, 내 인생에. 차량의 커넥터를 연결하시고 잠시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나 감전되는 거 아니겠지? 조심하세요. 떨어져 있자. 오, 됐다. 된다. 가자. 휴게소에 왔습니다. 휴게소. 열일한다. 이걸로? 어색하지?
어, 형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서 사진 좀 찍고 싶다. 아, 그럴까? 예. 네. 다듬이질 좀 하고 있을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무서운 표정으로. 그래서 한참을 아, 이 노래 좋아. 가만히 있었지. 오, 좋다.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오, 너무 잘한다. 어. 이 뭐냐 약간 재즈 보컬 같은 어. 이런 이게 있어 그지? 뭐라고 하냐 그거? 쿠세요 쿠세. 어. 쿠세? 아, 올렸어 그거? 좀 예쁘게 보정하고 있어. 야 그거 올려. 형 진짜. 코트팀 댓글 153개 좋아하는 사람 1675명 우리 휴게소도 형이랑 냈고 댓글 11개 훨씬 재밌는 콘텐츠인데 그치? 그러니까 아 훨씬 저희 어? 이 사진 너무 쓸쓸하잖아요 코트팀에 비해서 이거 이거 천천히 크자 댓글 11개 아 댓글 아 코트팀 어 아 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어? 아니 역시 형님 궁금해서 이제 시작했잖아. 아니 좀 꽤 됐어요 형님. 아니 방송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인기 많아질 거야? 아 근데 여기 좋을 것 같아. 지금 느낌이 기운이 있어 이. 밤에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마음에 들었어 여기. 야 어른 거 봐, 되게 멋있다. 오, 와. 시간이 정지된 느낌? 시간. Her own reasons for talking to me. 서울랜드 그거 아니야? 이게 뭐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가 봐. 우리 추울 때 여기서 아, 그런가? 대박. 와우. 아, 별로 춥지도 않아요. 진짜. 날씨는 다 풀린 것 같아요. 오, 그림 나온다. 이열. 아, 찍고 있을 걸. 아씨. 정확히는 모르지만. 야, 저기 뭐야? 저기 마을 아니야? 우와. 저기 마을 진짜 예쁘다. 저기는. 야, 저 입구 봐. 안동 군자마을. 맞아? 어, 군자마을. 아, 마을이구나. 야 이거 봐, 야 오른쪽 봐. 와 너무 뭐야 이거 어디가 아니지?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 너무 아깝네. 야 카메라에 담을 수 없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 되게 궁금하게 만들겠다. 와 이거 내려서 우리 이따 찍고 싶다. 우리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좋다 진짜. 그 시 중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 시 있지 않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거네.
형, 저희 걸터 앉아보세요, 형님. 내가 이런 사진 기가 막히게 찍거든. 하나, 둘, 셋. 야! 아! 좋지?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너무 좋네요. 아 형 진짜 너무 작으시다. 키가?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아 여기서 자도 되는 건가? 좋긴 하겠다. 아, 여기서 별 많이 보면 좋긴 하겠다. 근데 진짜 내가 뒤에서 와, 되게 멋있어. 그냥 걸어가, 걸어가. 아, 서다. 가볼까요? 와, 저게 진짜 이쁘다. 저희 나무들. 자켓 사진 같은데 찍으러 와도 괜찮겠어요, 형. 어, 그렇게 하나 뭐 찍지 뭐. 너무 좋다. 저기가 너무 좋다. 공기가 참 맑다. 월천서담. 네가 잊고 있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아 이게 달빛이 비치는 개울이다. 들어가시죠. 우와 완전 느낌 있어. 나 이거 너무 좋아. 참 네. 대단한 게 이게 이런 게 막 150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쵸. 아니 별은 여기서 봐도 되겠다. 그쵸. 어. 달빛 쏟아지는 feeling fly away. 별을 센다 하나 둘. 야 저기 어차피 별은 해 집에 봐야 되니까 몇 시가 제일 좋다 그랬지? 7시 이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 사이에 저희 일단 하회마을 그 옆쪽에 약간 산책로 같은 데 갈까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단체 사진 하나 딱 찍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 전 다 좋아요. 여기 타이머로 찍을까? 네네네. 충분해 충분해. 이거 봐 앉아봐 저기 앉아봐. 여기 일자로 다 앉는 거예요? 앉으라고. 아 저쪽 가서 앉으라고. 아 좋아. 어 그림 예쁘겠다. 어. 아 형? 어. 아. 헤이. 어 여기야. 별을 세면서 둔 불이 번쩍하. 그럼 일단 하의 마을로 먼저 갑시다. 고 고. 에스키. 별불 밤미 오늘 진짜 별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별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고 보니까 안동은 처음인 것 같다. 태어나서. 나도. 나 안동 하회마을 드라마 봤지 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생각해보면. 나도. 아까 예성이 형이 괜찮다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데인지 궁금해졌어. 그 옆에 산책로가 기가 막힌 데가 있다더라고. 날씨가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했으면 좋을 텐데. 도착했으면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이 산책로를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진짜 멋져. 아
노을 진짜 예쁘다, 그치? 네. 너무 멋있다. 그래, 이런 게 사는 얘기하고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정원아, 그치?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이 집에 좋아하는 노래 틀어봐도 돼요? 틀어주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렇지, 이거지. 형도 이거 좋아했어? 그럼. 아, 나 소리 노래는 다 좋아해. 대부분 이거 말고 이 집 노래들 좋아하더라고. 이게 4집 노래인가 그랬는데. 나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 여기 봐, 이거. 어? 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늘은 나의 편이 아닌지 운명이 아니라고 돌아서고 싶지만 생각의 끝에서 널 돌아보게 돼 내 맘속에 너를 간직할게 용서해줘 뭘 믿겠는데 오늘도 기억할게 내 끝이 아니길 내 맘속에서 널 보내야 하는 그 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드 카드 하나 해줘. 부담 가지 말고. 그러면 아까 제가 삑사리 됐던 제 노래 그냥 그래. 제대로 들려드리면 안 돼요? 그래. 이거 노래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벌써 왔다. 근데 달 봐봐 구름이 진짜 많나 보다 어떡하냐? 아 진짜 그래. 달이 가려져 있네. 아 근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다 같이 걸으니까 마음이 따뜻하네. 네,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예쁘다 동네 끈적하고 아니 그 왜 맨날 뭔가 멋있는데 가려면 해외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일단 국내부터 돌아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아까 했어 어 맞아요 야, 근데 이렇게 오른쪽도 보면서 걸어봐, 좋아. 오른쪽엔 저수지인가, 저기? 아, 저기 낙동강이에요. 아, 낙동강이야. 난 소리 되게 좋아요. 아, 너 오디오구나. 근데 여기 이렇게 가로수길 걸으니까 어 가로수 등불 아래에 서면 이란 노래가 생각이 나네 아 알아 가로수 길에서 쇼핑하면 가로수 길에서 술 먹고 싶다 아 좋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그대 모습 어느 잔디흩 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치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이제 우리는 멈출 수 없어. 형 그거 그런 거 좀 해줘요. 형 왜 형 그거 뭐야 중학교 때 그 비디오 찍은 것처럼 어. 뭔가 되게 그 진지하고 오글거리는 멘트. 들어볼래? 난 항상 멈출 수 없어. 이 순간을 꿈꿨어. 별, 달, 강, 그리고 꿈. 열정 있잖아요. 이제 완성되는 순간이야. 우리의 꿈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산다는 건으로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산다는 건 걷는다는 것이지. 아 근데 아... 있어. 이거 가사로 쓰면 좋은 것 같아. 산다는 건 걷는다. 근데 왜요? 우리는 그리고 삶은 멈추지 않거든 걷는 거 멈출 수 있잖아 한번 멈춰볼래? 누군가는 걷고 있는 거야 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누군가는 걷고 있는 거야 그렇다 야 이거 무지 있네 아 형 진짜 나 무지 왔어 근데 지금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태어나서 이렇게 긴장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구름이 꺾였어야 되는데 그래 그 정도야? 구름이 많이 아프셨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아직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아, 보이는데요, 형. 아직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아, 하늘 보고 싶어.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야, 보지 마, 보지 마. 진짜 안 보고 있어요. 보지 마, 진짜.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야, 다 들어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아, 미쳤다. 와, 이거 너무 와, 진짜 와, 미쳤다. 업그레이드 됐어. 별마루라고. 아, 아 너무 별마루.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있지? 너무 좋다. 립해. 아 근데 진짜 좋다. 아 담요도 있구나. 이야 기가 막힌다 진짜. 아 근데 저는 사실 구름이 오늘 많이 낀다 그랬을 때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괜찮겠죠? 별이 보이겠죠? 아니 근데 언뜻 보기에도 구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작정하고 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 기대된다. 가장 최근에 별 본 거. 진짜 별은 본 적 없어요. 근데 솔직히 하늘 봐요. 난 목 디스크가 있어갖고 가끔 이렇게. 아 맞아. 아 저도 그렇게 하는데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 뜨고 이러지 않잖아요. 눈 감잖아요. 그나마 나는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어떤 마음으로? 나는 답답할 때. 답답해서? 나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 못된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혼자서 못된 생각 많이 한다고 안 좋은 생각들 말을 꺼내기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꼭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나는 관객이 그렇게 공포스럽다? 응? 관객이 너무 공포스러워 정말로 나는 내가 일찍 때부터 정말 앨범을 만드는데 뭔가 곡을 쓰고 뭔가 구성하고 뭐 이런데 그냥 진짜 아예 내 수명을 갖다 바칠 정도로 힘을 써서 만들었어요. 연습을 이렇게 하고 무대가 잡히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일단 전날 밤은 아예 잠을 못 자고 앞에서 노래를 하면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막 아예 내 목이 내 목이야. 저는 이렇게 곡이나 뭐 가사 쓰는 거나 저는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휘성이 형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서 저도 그렇고 예성이 형도 그렇고 가든 형도 그렇고 휘성이 형 노래를 들으면서 또 자라온 세대들이고 저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오랜 팬으로 있다가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전 사실 그렇게 안 힘들어 하시고 약간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팬의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나 이 얘기하면 나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 진짜. 아니 너무 좋아서 참았다가 일단 배우시죠. 별 보면서 형 제 이름 부르면서 한 방울 왼쪽 눈에서 한 방울만 딱 흘려주세요.
지금 몇 시야? 어 이제 시간 다 됐어요. 긴장되는데? 그럼 10분 동안 절대 위 안 보기. 아, 아 너무 어렵다. 10분 10분이나? 근데 왜냐면 위에 봤다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흐릿하게 별 어설프게 한번 봤다가 나중에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 10분 10분 나 먼저 나간다. 위 안 보고 야 어떻게 어떻게 야 어떻게 어떻게 긴장돼. 와, 진짜 긴장돼. 이게 안 되는 시간이니까 야 보지마 보지마 안 봐 안 봐 보지마 안 적응 시간 저 진짜 땅만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방해하지 마세요. 네, 저 귀엽죠. 아, 네. 적응하고 있는 거 너? 네 지금 안 적응 중이에요. 자 이제 암 적응 거의 됐지? 된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눈 감고 10초를 세고 딱 하늘을 바라보자. 10 9 8 7 6 5 4 3 2 잠깐만! 9 8 7 6 5 4 3 2 잠깐만! 오케이 됐어. 1 땡땡 우와 와 야, 대박 오. 와 진짜 야, 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 이 정도가 보이는 거야. 우와 이게 보이네 진짜. 아 저기 반짝거리는 게 시리우스 아니에요? 가장 빛나는 거? 네, 저 제가 시리우스인 것 같은데. 와 미쳤다 근데. 와 가슴이 너무 벅차요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북두칠성 어디 있어? 북두칠성 어디 있어? 이거 예. 열해 열해. 하나 둘 셋 넷 어디, 다 열해. 오 오 아 지금 너무 다 반짝이니까 뭐는 모르겠어. 아니 형 이거를 기준으로 쭉 보시면은. 어, 아 이렇게 다 열이고. 아, 정원아 저게 그 큰 게 작은 게 그거 아니야? 어디 가요? 그쵸? 아 저거요? 아 저 아까 진도진 같은 거 이거? 예, 예. 그지? 아 리얼은 도베르만 진짜 다르구나. 저게 도베르만 저게 말티즈. 와 씨. 진짜 많이 보인다. 어, 북두칠성을 이렇게 가까이 본 건 처음이에요. 계속 보면 더 보일까? 이쪽으로 볼까? 아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인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요. 더 선명하게 보이고. 아 미쳤다. 너무 좋다. 아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되게 그냥 가만히 보게 되네요 그냥. 어 내가 죽고 나면 이런 거 못 보겠지? 요 몇 년간 겪었던 일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아 미쳤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야 우리? 어 헐 이거보다 더 잘 보인다는 거 아니야? 헐 세상에. 하... 겨울 바다 보는 거보다 그냥 겨울에 별 보는 게 훨씬 예쁜 거 같아. 정말 그러네. 형 저기 봐봐 별 이렇게 보고 그대로 내려와서 저쪽 이렇게 강이랑 이렇게 딱 들어. 와. 이걸 전체로 한번 봐봐. 야, 그렇게 보니까 그. 이거 전체를? 아, 저 강. 그 별 사진 잡는 사진이네. 그니까요. 비쳐있는데 저 신비가 너무 예쁘다. 요렇게 전체를 한번 봐봐. 아, 진짜 예쁘다. 진짜 되게 예쁘지. 그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쪽 보면 산 그림자 실루엣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느낌도 너무 좋죠. 저 이렇게 저 뒤로 가서. 강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래.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와. 너무 예뻐. 별만 그냥 보는 것보다. 와. 야, 진짜 자나깨나 눈 조심해야겠다, 진짜로. 와, 너무 좋다. 진짜 미친 것 같아. 야, 이 정도 별을 볼 수 있으면 오늘의 그 고생은. 아, 지금 내가 별을 좀 세볼까 했는데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세요? 아니, 보다 보니까 정말 많아져. 뭐야. 아, 저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니,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너무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너 약간 달팽이관에 좀 문제 있으면 좀 핑글핑글 돈다던데. 아, 검진 한번 받아볼게. 미안합니다. 아, 너무 좋다. 미쳤다. 저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 맞아. 진짜 많이 보인다. 여기 약간 은하수 아니냐? 아까 저 가운데 뭐 있죠? 그지? 어, 여기 은하수 같은데? 어디? 요 부분. 저도 저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지, 그지? 아니, 근데 왠지 있어. 약간. 후드르르르르 이렇게 있는. 어, 있어, 있어. 여기. 가운데. 후르뚜뚜뚜뚜뚜뚜. 그냥 구름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뭔가 그런 게 있네. 그니까 저 착. 아, 그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앉아서 감상 한번 해봐야겠다, 조용히. 오늘 아까 민석이가 졸려 미치겠다, 배고파 미치겠다, 그리고 죽겠다, 죽겠다. 아, 죽겠다, 형님? 네, 죽겠다. 지금은 좀 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난 마지막에 추워 죽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고 미치겠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별이 지금 아름답다는 거 지금 너가 춥다는 얘기보다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요 몇 년간 겪은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늘을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다, 진짜. 아, 저 집 앞에서도 별 자주 보거든요. 근데 집 앞이 그 가로등이 엄청 어두워서 아무것도 뭐 빛이 거의 없어서 거기서 보는 별만큼 보겠거니 했는데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누워볼까? 누워서도 진심? 형 진심? 어. 야, 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 진짜 잘 보여요. 이거네. 이거? 이거야. 이거. 여기 누워보세요, 형. 아, 어. 아 이거네요, 형. 이거다. 어, 이거다. 아, 아이고. 800에. 아. 저게 복구석이지? 저는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포토시스는 맨 밑이 북극성이야? 저거. 네. 아, 그럼 저걸 중심으로 도는 거구나. 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제가? 제가 그런 북극성인 거네요. 어, 강태 형이 저거만 바라보고 북극성 썼다. 너무 좋다.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네, 오늘은 이 정도면 성공인 걸로. 우리 다 별자리 이름이 있다지만 그래도 별 하나씩 가져갈래? 봤다! 나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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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어? 제대로 떨어진 거 봤어요? 푹 떨어진 로 안녕하세요. 사랑이 가득한 시간 가더가든입니다. 많이 늘었다. When you are here before. 멜로망스 김민석 씨 모시고 시작해 볼게요. Couldn't look you in the eye. Just like 아니 새벽 4시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 너무 좋다 오늘.